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바이브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늘 9시 반에 찾아뵙다가요. 시간 관계상 10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좀 늦게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좀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마 잘 들리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각종 중독의 시대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도 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기기에 노출된 것들, 성중독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른미디어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에 이미 확실하고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천영훈 원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울 중독심리연구소의 김형근 소장님 모시고 성중독 그리고 특히 목회자의 성문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다 하신 겁니까? 네. 사실 서울 중독 심리연구소는요, 저희 바른미디어와 또 MOU 관계를 네, 맺고 있는 그렇죠. 네, 관계죠. 늦은 시간 와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일정이 있으셨어요? 네, 저녁에? 그렇죠. 집단 상담하고, 예. 집단 상담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네. 그 집단 상담도 사실 회복에 되게 중요한 어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따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소장님, 요즘에 성 문제 좀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문제 심각하죠. 네. 근데 원래는 그성 중독만 전문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성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신 겁니까? 아니, 그 경위가,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원래는 2000년도쯤에 이제 마약 중독부터 시작했죠. 아, 마약 중독. 마약 중독부터 아, 시작했어요. 소장님이 마약 중독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제 재소자들 집단 프로그램 하면서 네. 마약 중독자들과 이제 함께 이런 회복의 과정을 갔다가 이거 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국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성은 없어요. 아. 성은 어디서 없고 네. 근데 알코올, 마약, 특히 마약 네. 쪽은 이성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성이 항상 with 성이야, with 섹스 아, 그러니까 항상 항상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성과 관련돼 있다. 네. 마약 특히 마약이. 특별히 그렇죠. 마약이죠. 네. 그러니까 성은 하여간 다 깔려 있어요 중독에 네. 그 저변에.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중독과 같이 함께 있는데 네네. 알코올 중독이 너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성중독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아, 두 개가 상태에다가 이제 병행이 되는데, 있다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음주 단주를 해요.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성중독이 부각되는 걸 알아요. 그 뒤에 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이제 중독자들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익명의 모임들이 있어요. 각 네네. 뭐 NA, AA, GA 뭐 네. 이렇게 보통 AA가 많이 알려져 AA가 많이 있죠. 알려져 있죠. 익명의 자체가 이제 AA부터 시작된 거니까. 네. 근데 한국에 SAA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성중독자들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상담은 받는데, 네. 또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하겠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쪽하고 조인해서 네. 한국에 이제 SA를 만들게 됐죠. 네. 그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SA가 뭔지 모르실 수 있으면, SA는 네. 이제
익명의 성 중독자들의 모임. 그렇죠. 네. 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도 보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네, 모임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아,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한 세 명이 예, 모여서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뭐 다양한 약품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은 하지만 네. 이제 성 중독자인 분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연구소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참 많은 시간 네. 상담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성경 네. 하나님 네. 믿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이따 목회자 얘기도 할 거지만 아 그렇죠. 사실 뭐 요즘에 교회 내 문제들도 워낙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네. 원래 이 성 중독 쪽은 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 성중독 기독교인들이 많다. 네,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네, 좀 얘기해.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기성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들이 중독자를 만드는 형태의 교육이에요. 사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잘 없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네.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좀 중독자의 교육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독교의 교리, 네. 예,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독자를 양상하는 그 틀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형식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전체적 흐름의 분위기가 네네. 죄를 강조를 많이 해요. 죄를 강조를 많이 한다. 그렇죠. 네. 반대적으로는 네. 선과 의와 옳음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죠. 네. 근데 중독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렇죠. 네. 안 되는데 계속 강조하면 어떡해? 아. 그러면 명암이 세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빛을 많이 쐬면 쐬질수록 네.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독자의 마음은 그림자가 많아서 중독자가 된 건데 네. 거기서 계속 옳음과 의와 선을 계속 외쳐대는 거야. 네. 중독자한테.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음란한 짓 하면 너 죽는 거라고. 죄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뭔가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옳은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중독자가 옳은 얘기를 몰라서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들은 네. 옳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그림자가 더 많이 생기고 네. 중독자가 이게 너무 밝으니까 네. 거기로 가기가 어려운 거야. 더 숨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좀 특수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빅토리 공동체라는 아, 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 동성애자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모여서 네. 이제 회복 공동체를 이제 결성해서 네. 뭐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근데 되게 안타깝게 들렸던 게 뭐냐면 사실상 교회로 가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교회로 가서 그 치유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죄와 판단이 많대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자칫 오만함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근데 사람은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럼 맞아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고 의만 외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것이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책을 하게 되고 그래. 숨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대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요거를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럼 소장님. 뭐 정의나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제 뭐 그거보다 정의는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 성중독자가 많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많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맥락에 좀 이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냥 이제 크리스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위를 한다거나 뭐 업소를 간다거나 네네. 이럴 때
이제 비크리스타인들은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많이 안 느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에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군대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사창가 한번 갔다 왔어. 네. 뭐 이래서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기독교인이 중독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러나 이제 고통으로,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지. 옳은, 네. 옳은 얘기를 예, 네. 예, 우리가 듣고 네.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점이 뭔가 되게 분명하니까. 네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생기는 요인이 있기도 하고. 네네. 네.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억압이 많다. 억압이 많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실제의 내용은 네. 자유인데, 네, 네. 우리가 해방이고 구원인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천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면밀히 보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해요. 그리고 그 구속당한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네네. 예, 억압이 강조되어 있고 억압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방식이 이제 일탈의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참다 그렇죠. 옆구리가 터지는 거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중독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의할 때 뭐 일탈행동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들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들고 동시에 그러면은 물론 지금 여기 대박시운 그림님께서 교회에서 죄의식만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뭐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뭐 모르셨겠지만 우리 김영훈 소장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지금 또 회복자들하고 같이 교회도 하고 계시고, 그럼 교회가 옳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관념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그렇지. 네. 절대적 옳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 옳음들이 많죠. 네. 입장차가 있고, 네네. 근데 절대적 오름은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오름을 쫓고 싶냐? 그러면 사랑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면 범죄든 중독이든 또 신앙이든 네. 다 완숙해져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은 사실 빼놓고. 반쪽짜리란 오름을 지나치게 주장을 하다 보니 거기서 명암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만 한다.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도 받고 우울증도 걸리고 네. 또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네. 의와 선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는데 네. 안 되는 거지.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분열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뭔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서 진정에 갈 수 있는, 네. 어떤 자유. 자유함. 예, 네.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 뭐 중독이라고 했을 때 중독자 아니면 성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어두운 면에서만 가르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아까 한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너무 죄의식을 키웠고 거기에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에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만 다가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좀 골마 터져서 일탈행동처럼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네. 정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자아가 약한 네. 사람들에게는 이 오름을 얘기하면 그게 날카로운 칼로 들립니다. 칼이란 느낌이 들어요. 마음 안에서. 네, 네. 그래서 먼저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접근. 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사랑이겠죠. 그래서 먼저 사랑의 어떤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오름을 대개는 다 잘 알아요. 알죠. 네. 오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용받고 네. 사랑받는 느낌이 있으면 네. 스스로가 알아서 옳은 길을 가요. 아... 그래서 굳이 네.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네, 네. 뭐 엄마나 네. 아빠나 네. 가만히 상처받아서 오는 사람들 보면 네. 옳은 얘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 그 부모님들 네. 잔소리가 네, 네. 여러분 그 뜯어놓고 봐보세요. 다 옳은 소리지. 그쵸. 네. 네.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이제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수용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성중독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사실 네. 뭐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의학적으로 저는 정의되진 않고 네. 다만 이제 DSM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정신의학협회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데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적 장애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하나의 정의인데 사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왜 도박 중독에 빠져요? 왜 성 중독에 빠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매개체일 뿐 중독에 빠지는 이유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각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각인이요. 네. 처음 경험이 어땠냐. 아, 처음 경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 그러면 이제 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환경적 요인이죠. 네. 또 돈의 문제가 있었느냐.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쫓겨다니고 빚지고 아. 이제 도박에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부모가 성관계, 뭐 지금 이거 미성년자 안 보죠? 네, 네, 네.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부모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네네. 초기 아주 어린 시절에 네네. 뭐 이럴 때는 이제 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보통 성중독자들이 이 성에 집착되는 이제 경우들을 보면 성이라는 것은 되게 본능적이고요. 본능적이다. 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제 요소인데 어린아이들이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되면 네. 이제 심심해요. 네, 그렇죠. 심심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딘가를 알게 돼요. 본능적이라서.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고 네. 아이들은 심심함. 아, 심심함. 오, 되게 네. 중요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심심하니까 아이들은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아줄 때에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요즘 더더욱 그렇죠. 또는 어디에 막 그 뭐 부모가 이제 뭐 박사학위 받는다고 또 공부하느라고 네. 집에 있어도 네. 아이들하고 정서적 교류가 안 되고 그렇죠. 놀아주지 않는다면. 네. 어쨌거나 아이는 이제 이렇게 혼자 뭔가 세상을 버티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심하고 이제 쓸쓸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럴 때, 뭔가 자기의 성기를 이제 만지작거리게 되고, 네. 야릇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야릇한 느낌들이 그 쓸쓸함과 외로움들을 커버해줘요.
자기한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놀이처럼 되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한테는.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이제 주의할 거는 어른들이 네. 어른들이 생각하는 섹스로 보면 안 돼요. 성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 네. 아이들의 그냥 자극이야. 뭔가 쾌감. 그래서 자기가 쓸쓸하고 재미없음을 네. 견디는 하나의 그 자위죠.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자위, 자기를 네. 위로하는. 근데 이제 마음이 쓸쓸한 건데 네. 몸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니까 네. 그게 뭔가 안 맞았던 거죠. 채워지지도 않고. 그 당연하지.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음란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위.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요즘 뭐 초등학교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음란물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행동적으로 일탈이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이제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다양한 행동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네. 뭐 업소를 가든 채팅을 해서 만나든 아니면 남의 집 몰래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촬영을 하든 뭐 그렇지. 아니면 뭐 전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하든 뭐 네. 다양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단시간보다는 장시간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처럼 보이고 결국 어릴 때에 부모와 결국에는 아이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키포인트예요. 들리겠네요. 제일 포인트예요. 그게. 아, 그러면 상담하시다 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온 친구들이 그런 엮이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엮이는 가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다수 엮였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가정에서는 네. 중독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중독. 근데 사실 이건 말씀하셨던 성중독에 국한된 얘기지만 결국 그런 뭐 어떤 심심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알코올 잡으면 알코올 중독자로 가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도의 네,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건데, 성중독에 더 이렇게 깊이 빠져든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그런 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네. 이제 다 이제 그 자위나 네. 음란물이나 이런 걸 노출이 되고 접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죄책감을 안 가져야 돼요. 죄책감을 가지면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아,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책감이에요. 죄예요, 그렇죠. 죄. 죄죠. 네. 그래서 그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네. 거기서부터 이 고통이 시작되고 모든 중독은 네. 고통을 마비시키는 그 작동의 원리로서 중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모든 고통의 근원지는 죄책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죄책감을 가지면 네. 그러면 고통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진통제가 더 많이 필요해질 거고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게 되고, 또 네.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힘들죠. 네. 그러면 진통제는 또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악순환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완전히. 걸리는 거죠. 아, 그럼 그 나이 때에 지금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완전히 어떤 죄책감을, 뭐, 의도적으로 난 죄책감이 없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인 어떤 교육들을 좀 시켜줘야 될까요? 이렇게 언어적 교육보다는 더 이제 파워풀하게 우리 마음에 남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 언어적 교육보다는 태도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교육도 이 태도 속에서 언어가 담길 때, 그러니까, 뭐, 괜찮아, 하지만 내가 안 괜찮은데 언어는 괜찮아. 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보통 아이들은요, 네. 부모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식적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네.
마음의 언어를 읽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네네. 물론 이제 잡아줄 필요는 있겠죠, 방향성들을. 그렇죠, 방향성은 잡아줘야 돼요. 계속 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방향성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태도를 보면, 네. 죄책감을 심어서 방향을 틀으려고 그래요. 아,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수치와 죄책감을 줘서 얘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지. 아. 뭐, 우리 뭐, 뭐 교육의 느낌들이 그래요. 네. 현재까지는 네, 네, 네.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뭐 부모나 학교에서나 네. 더 우리가 선진화되고 진화될수록 네.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네. 아마도 현재까지는 많이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뭐 강제적으로 너 그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너희 되게 잘못한 거야라고 죄책감을 팍 심어줘서 아이들의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더 고립시키고 중독으로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병들게 만드는. 병들게 거. 만드는 거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둘 키우거든요. 첫째가 이제 4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첫째는 여자아이고, 둘째는 아이고. 남자아이인데, 아니, 둘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래 친구들, 엄마들이나 아빠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처럼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만진다던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때 뭐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부모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경계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경계만 잡아주면 그렇지. 된다. 그것이 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성 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네네. 어렸을 때 성적으로 어떻게 접촉됐냐 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거야. 네. 병원 놀이 하자. 맞아요, 맞아요. 옷 벗겨놓고 뭔가 이제 만지작 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딱 만나면 오이 뭐 이제 야 너 어디서 그런 좀 까져가지고 막 애가 그냥 막 이러면서 뭔가 이건 분위기가 애들도 그런 장난하면서도 약간 이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뭔가 이게 숨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재밌기는 하는데 네. 뭔가 아닌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런 혼날 것 그런 의식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거는 이렇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야. 뭐 이 정도의 어떤 느낌들. 네네. 근데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만약에 그걸 봤을 때 되게 당황해하면서 네. 하지 말아야 어떤 것을 했다고는 느낌을 막 갖는다거나 아이들한테 주면은 또는 막 혼낸다거나 때린다거나 막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성은 참 좋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 나는 것을 함께 재밌어 해주면서 네네. 아 이거는 나중에 너가 뭐 이렇게 커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각자의 성기들은 네. 또 이렇게 귀하게 네네.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거나 만지는 것은 네. 너의 어떤 너 자신을 사랑 하는 데 있어서 네.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차분하게 네. 엄마가 이제 또는 아빠가 네.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죠. 어느 정도의 경계선 가이드라인만 잘 잡아주면 그렇죠. 된다라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한 번씩 조금씩 움찔하는 장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에 움찔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막연하게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정도만 생각했지 실제로 제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차분하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그렇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못 해준 게 아닌가. 아, 우리 다 못 해요. 받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야!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바로 나가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우리도 네. 못 받았는데.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부모들이 많은 교육을 그렇지. 받는 많이 이제 인식을 찾고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때 네.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대처. 네. 이렇게 반응할 때 네.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라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서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던 것인데요.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특징이 있고 뭐 좀 마약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들만의 특징이 좀 있는데 성 중독자도 성 중독자들만의 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수줍음이 많다든가 뭐 그런 네. 내용들 그런 부분도 그렇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 중독자들이 뭐 이렇게 와일드하고 그 대범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네. 전형적인 성 중독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성 중독자들의 이제 모습은 네.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착해하고 착하다. 참 순종적, 뭐, 순응적이고 순응적이. 딱 봐도 그냥 순응적이야. 네. 아, 좀 약간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 말 잘 듣는 느낌,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숫기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 숫기가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런가요? 숫기라는 건 뭔지 아세요? 숫기가? 숫기가 말로 표현하기엔 좀 그런 정의를 내리긴 좀 그런데 대략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숫기가 수컷. 네네. 아 숫기. 그 숫기. 네네. 네. 그러니까 남성성이 꺾인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성성이 꺾였다. 그러니까 이 남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이렇게 주장성. 네. 자기가 밀고 나가는 힘. 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떤 환경과 또는 엄마나 아빠의 기가 너무 세서 네. 얘가 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눌려서 네네.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펼치지 못한 거예요. 주체성이 조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주관성. 자기 네. 주장을 이렇게 잘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고집은 부릴 수는 있는데, 고집은 세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던가, 네. 자기 주장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성중독으로 가는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네. 그걸 남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남근이에요. 그러니까, 빅페니스. 근데 이거는 이제 유아적인 환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남성으로, 우리가 성숙한 의식 속에서는 그거를 남성의 심볼로 보진 않지만. 그렇죠. 네. 유아적인 그 상태에서 있을 때는. 네. 큰 성기가 남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센. 뭐 우리 여러분 뭐 바위도 막 이런 거 길쭉한 거 있잖아. 네, 길쭉한 네, 바위. 네, 네. 그러니까 파워를 뜻하죠. 맞아. 식당 이름도 보면 간혹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힘. 막 이런 걸 이제 그런 어떤 성기라고 하는 상징이 그 안에 있어요. 네, 네. 그 힘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들이 남성이라고 하는 걸 꺾였기 때문에, 발기된 성기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네네네. 그럼 발기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위를 맨날 한다든가, 성을 맨날 생각한다든가, 뭐 음란물을 본다든가. 음란물을 뭐. 본다든가. 이러면서 자기의 주눅 들어있는 또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달래물 받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렇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존감의 회복 같은 느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물론 이제 자위를 하고 그런 데를 이제 갖다 나옴으로 인해서 네. 더 쪼그라들죠. 그러면 또 더 큰 걸 찾게 되고 자극적인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 성 중독도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환상하는 정도. 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성매매하는 정도. 근데 이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 외국 학자들이 구분해놓은 걸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좀 과학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맞닿아서 설명이 되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네. 성중독자, 그러니까 범주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심해지면 이렇게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 다 거기에 멈춰요, 그냥. 아. 네, 이제 SM은 SM대로 멈춰 있는 거고. 네네. 뭐 자위 중독자들은 없어 안 가요. 오. 그냥 자위만 하는 거지. 오. 더 이렇게 막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아, 그렇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네. 일반적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진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머물러서 네. 그거에만 네. 이제 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네. 있고. 선생님, 이거 약간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저 머릿속에 진짜 한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네, 저는 이단 사이비 관련된 사역을 하니까 그 정모 씨라고 정명석이라고 잘 아시죠? JMS. 예, 네, 이름만 들었죠. 예, 이름만. JMS의 교주 정명석. 거기는 네.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네, 네. 정명석 그러면 이제 완전 여성 신도들을 예, 성을 착취하는 거기 옛날에 대법원 판결문 보면 차마 제가 지금 방송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학적인 그런 여성들한테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저는 예, 성 중독 뭐 N번방 사건도 있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담기 어려운 뭔가 굉장히 좀 병, 뭐 물론 뭐 중독도 질병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걸 거의 좀 넘어선 어떤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중독의 모습을 갖고 있죠. 네. 중독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박주빈이라든가 이런 이번 N번방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좀 어떤 전형적인 성중독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들은. 네네. 중독의 어떤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네네. 전형적인 성중독자의 모습은 네.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오. 그렇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이제 보죠. 아. 보통.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그 내면에는. 네네. 과시적이고 과대적인 자기애가 예, 거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움직입니다. 네네네. 그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저건 중독으로 풀기보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좀 약간 사회성의 어떤 결여의 문제이고 반사회적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예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우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얼마 전에 마약 중독 방송하고 중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교육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교육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가 뭐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진짜 교회에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물론 교회를 벗으면 더 많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회복의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회복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시작된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왜 중독이 시작됐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항상 문제는 문제가 시작된 곳에 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시작된 곳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시작된 것을 보면 뭔가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네. 우리 자신을 고통을 주는 네.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네네. 핵심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사할 거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아. 회복에 있어서. 네네. 모든 중독의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네. 딱 성중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네. 또 중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하긴 한데 저희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을 딱 보면 같이 방송도 하셨었잖아요, 저랑 이전에. 보면 저 친구는 교리 때문에 빠진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리
로 가르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교리 때문에 빠진 친구가 아닌데 교리를 대니까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죠. 저 친구는, 근데 어떤 친구는 교리 때문에 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그 교리를 얘기해 주면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도대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옮긴 그 지점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뭉뚱그려서 죄야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많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작된 곳에서 이제 죄책감들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네. 심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하늘에 무슨 상금이 있겠냐. 네. 근데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네. 나에게 잘 못했을 때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네, 네. 내가 실수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어. 네.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 하지 마. 너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그럴 수 있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계속하면 어때? 네. 어떻게? 네. 이러고 막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다 안다, 옳은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이지, 옳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네. 이 교회나 성경을 들이대면서 네. 성에 대한 제약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안내들이 네. 좀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돼서 네.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네, 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네. 그런,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옳음도 네. 되게 편협된 옳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옳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도 네, 네. 사실 전체성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타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건지.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와서 왜 저거 되게 좋은 전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 부작용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작용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술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고 더 문제가 생겨. 네. 더.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부정한다는 것보다는 네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을 네. 전달하는 방식이나 네. 또 그것이 아름답게 전통을 지키는 과정들. 네. 또 그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그 기술들. 기술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뭐 처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대됐을 때 마약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강력한 처벌이 강력한 예방을 낳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이거를 좀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법, 무조건 억압했던 방법 이것이 오히려 더 수면 아래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양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좀 지혜로운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필요하죠.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쉬워요. 쉬운데. 네네.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쉬운데 네. 그 관념만 바꿔주면 엄청 쉬운 건데 이게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율법들을 고수하고 네.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이게 완성된 사랑의 법을 진화된 거죠 일종의. 그죠. 진화된 네, 법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네. 얘네들은 싫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배척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쉬운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이런 것들이 네. 참 안 바뀝니다. 참 안 바뀌어요. 네네. 저도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제가 연구소에서 막 이런 걸 계속 얘기해줘도 네네. 처음에는 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했다가도 뭐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돼서 어쨌든 간에 이 관념이나 프레임의 그 변화가 있다면 네. 쉬운 건데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네. 사랑으로 바라봐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네네.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없이 본다는 거.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스스로 옳은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가게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옳은 길을 그 정말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면 그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 네. 죄를 짓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죠. 네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니 몰라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무지해서 네. 지긴 하는데 네. 그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상 우리 내면에 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못난 사람이라고 느낀다거나 네. 네. 자기가 죄가 있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네. 자기가 의롭고, 그러니까 이 의가 뭐 이렇게 과대적인 의를 네네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나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탈이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탈과 죄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내면적인 메커니즘상. 네네. 그래서 그냥 그게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만 잡으려고 하고 이 행동만 뭐라고 한다면 네. 이게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안 잡힌다. 안 잡히겠죠.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행태들을 쭉 이어만 가도 사실 바뀌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젊은 교육자분들의 또 교회에서의 교육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들은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많이들 당황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래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냥 잠깐 얼굴만 보거나 이제 얼굴도 못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뭐 목사님 좋아서 목사님이랑 같이 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서 뭐 얼굴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런 관계성의 문제들 때문에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극복들을 위해서 분명히 교회가 좀 해야 될 역할과 제대로 된 지혜로운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뭐 기결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성중독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좀 주제가 목회자였는데 아니 결국엔 주제가 먼저 나가버려서 이제 목회자로 계속 나가긴 했지만 성중독 문제를 좀 얘기하고 이제 목회자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선생님. 목회자 상담도 많이 하셨죠? 예. 했죠. 많죠. 많죠. 생각보다 많죠.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솔직히 요즘에 뭐 목회자들이 성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추행부터 시작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독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어떤 선교사님인데 노트북 잠깐 놓고 봤더니 노트북 열었더니 전부 다 막 그런 경우들. 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뉴스에서 봤나 그런데 전문직들이 그렇게 또 성 관련된 문제들도 많고 목회자 성 문제 그 누구보다도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해서 터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네네. 이제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네네. 일단은 뭐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면 아마 기분은 좀 나쁠 거예요. 네네. 제가 네, 뭐 저도 목사고 소장님도 목사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정말 목사님 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요, 많죠. 네, 목사님 다운 목사님들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목사님들은 참 우리가 이제 아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네. 직업군이 직업군.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수치감이 많은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네. 선택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교사. 교사. 그 다음에 경찰. 경찰. 그 다음에 목회자.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더 있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상처가 많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네. 이러면 우리는 수치를 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수치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를 초점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게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그 원시적 성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원시적 성격 구조.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통 7살 네. 정도에서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요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성격들이 이제 내려놔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경험이 부족하면 네. 이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애가 네.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어떤 그 내면의 성격 구조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는 직업이 요게 딱 들어맞거든.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 옛날 때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요새도 많이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웃기는 단어야,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종 웃기는 단어. 하나님의 단어죠. 종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야.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종하고 이렇게 가려 놨는데 네. 내 말이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화 돼서 네.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글루밍이라는 게 뭐 괜히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심리적으로 완전 굴복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우러러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반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반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 내가 신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잖아요. 네. 그리고 신격화하고 실제로 거기에 딱 들어맞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네.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역시 또 많이 있어요. 네, 네.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생각만큼
더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아가 되게 취약하고 네. 자아가 취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샤머니즘이나 행동들을 하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의 언어를 쓰니까 우리들이 그게 조선아 저 목사님이 샤머니즘적이야라고 생각을 도저히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꿰뚫어 보면 네. 완전히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행동 행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신도들은 일단 목사님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기본 배움이 있으니까 또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게 심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하는 것을 배우고 또 따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고 네. 종교 중독식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죠. 신 네. 내가 이렇게 여자 신도들을 다 통제하고 네, 네. 또 내가 반영받고 싶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라. 네. 뭐 이런 이제 욕망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어릴 때 그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내려놔줘야 되는데 내려놓지가 않는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선생님. 어떤 그러면 사실은 뭐 오늘 목사님들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남의 말 제일 안 듣는 게 목사. 세죠. 말도 얼마나 잘해요. 네, 말도 잘하는데 남의 말은 진짜 그렇게 안 듣는 게 이제 목사라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직군인데. 네.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진단 말이죠. 벌어지죠. 근데 목회자에 대한 성교육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아, 제가 한번 시도를 했어요. 네네.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목회자.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수치스러운 거야. 그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 이제 찾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몰래 이제 335 네. 이렇게 이제 오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 타이틀을 걸고 하기는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방 차원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차원과 성도들의 어떤 건강한 신앙을 위한 차원으로 접근을 좀 목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목사가 성교육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네. 교회 내에서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모욕적인 거지. 그 말 자체가 그만큼 너무 금기시되어 있었고 수면 아래 그리고 어떻게 네. 거룩한 목사님에게 성교육을 받을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결국 지금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목회자 성문제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대적인 어떤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유아적인 거죠. 그 맞죠. 되게 네. 유아적인. 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유아 독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말하는 건 진리야. 이것과 이제 동일시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지 네.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335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은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한 분씩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신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그 중독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유할 때 뭐 단주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그가 왜 알코올을 집었는가라고 하는 그 환경적 요인과 어떤 정신적인 기저의 질환들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그런 어떤 성 문제. 네, 지금 백민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런 것들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어떤 조언들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목사라는 감투를 내려놔야죠. 목사라는 감투를 내려놔라. 목사만 되면 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전도사님, 강도사님 때는 아닌데, 네네. 뭐 이상하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네네. 뭔가 이게 어깨나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겸손이 되게 중요해요. 아.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종이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종이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울리죠. 네. 근데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섬김을 받잖아. 네. 근데 그 지점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릴 때 어떤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됐죠. 네. 그럼 그 지점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지점을 치유하려면 네. 본인의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지점을 치료하려면 갑옷을 있는 상태에서 그 지점으로 못 들어가죠.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조금 더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드리면 안 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꼭꼭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그 사회적 전체적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네. 목회자를 너무 이제 신격화하는 부분들을 배척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네. 목회자가 신의 대언자가 아니다 네. 이런 걸 좀 명료하게 예, 해서 네. 목회자 스스로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뭔가 이, 교인들이 이상화를 하고 네. 막 그 이상화를 지켜내려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자존감이 취약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좀 실수하고 또 못나고 못해도 네. 목회자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네. 그냥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품을 그 교인들한테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어떤 권위 네. 이를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하나의 역할이다. 네, 네.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하여튼 리더라고 하는 역할인 것이지 특별히 너와 내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과대성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과대성 때문에 잘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네. 분위기를 쫓아가서 그래서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들을 너무 이상화해서 목사님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목사님도 외도할 수 있고 성추행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모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 아.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반적인 우리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좀 이상적 기대가 네. 좀 현실적인 기준을 좀 내려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그래야지 목사님들도 편해요. 그 부담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부담감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건강한 네. 이제 교우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도 좀 편하게는 네. 목사님들이 좀 교회에서 네.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 그래도 저기 아까 누가 한 분이 한채영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론 맞는 얘기고 사실 뭐 목사가 당연히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동시에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이 때로는 그걸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루밍도 그렇고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일방적인 하나의 일방 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결국 그루밍이든 가스라이팅이든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대성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실 그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되게 어렵긴 하잖아요. 아유 어렵죠. 네. 그래서 중독자들도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종교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부터 이제 탈퇴가 시작되는 거지 그런 어떤 객관화와 어떤 자기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역시나 회복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으로 또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정신적인 상담들이 필요하시면 서울중독심리연구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이제 바로 찾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또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또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이것은 치료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걸 너무 음지로 가져가지 마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중독 회복에 있어서도 그러고 또 뭐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제 자기 사랑 운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사랑 운동이요. 네네. 이제 중독자의 중독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범주가 좁잖아요. 그렇죠. 네네. 중독자 아니면 난 거기는 안 가도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네. 자기를 사랑해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용서해줘야 되는, 누가 아니라, 네.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독자들을 만나봐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자기가 용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느냐, 안 용서했느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가 너를 용서했냐 안 했냐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가리킨다거나 네. 리더로서의 방향을 잘못 잡게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뭐 갑자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네네 그죠 네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에 귀속이 되는데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 갖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 첫째 계명인데 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How?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 네, 물어보면 네. 교회 잘 나가요. 헌금해요. 네. 또 주일 잘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르는 작은 부분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현상이죠. 행위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바리새인도 한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뭐지 그럼? 굼뻑굼뻑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이 첫째 계명의 의미가 뭐구나 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연인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이니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뭔가 선물을 많이 해줘요. 그죠? 근데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지 않아요. 남자는 자동차가 좋아한다고 자동차 부속품 액세서리 선물해주지 않죠. 네네. 꽃을 선물해주고 뭔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같이 먹으러 가고 이런다고요. 근데 왜 선물을 하고 그런 스파게티를 같이 먹으러 가냐? 목적이 있어요. 네. 목적은 이 여자친구가 네. 행복했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뭘 것 같아요? 애가
행복할 때. 애가 행복하. 제가 제일 기쁘죠. 그죠? 네, 네. 어, 이게 이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야. 아, 저 건강한. 네, 네, 그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자기애적인 부모는 네. 내 말을 잘 들을 때. 아, 네. 나한테 용돈 많이 갖다 줄 때. 네. 뭐 이제 이런 식. 아직 용돈 갖다 줄 때가 안 돼가지고. 이제 네. 물어보면 그래요. 네, 네. 요거 이제 자기애적인 부모라 어. 이렇게 이제 건강한 어떤 어. 이제 이 역할을 지금 네. 하는 상태는 아니고 보통의 이제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요.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뭘 것 같냐? 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의 피조된 어. 존재가 어. 행복하고 어.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결국 그 행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 요거는 이게 확장해서 이제 해석하면 참 재밌는데 네. 어쨌건에 행복한 거를 원해요. 행복한 걸. 그러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알게 됐냐면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네네. 그 목적이 뭐냐면 엄마 아빠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요. 중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울증이 됐든 강박증이 됐든 공포증이 됐든 막 하여간 문제적인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의 네. 내적 상태를 살펴보면 자기 학대적인 모습이 되게 농후합니다. 야, 첫째 계명이 이거구나.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네,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 자기 학대는 자기를 죽이는 그 선택들을 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죠. 무의식이 하는 행동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무의식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내면의 역동들을 보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건강한 그 목회도 네.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구나.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네. 너 설교 왜 그따시밖에 못했어. 너 교인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넌 능력이 없어. 교인 수에 스트레스 받고 뭐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야. 너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지. 너 하나님 일꾼이 돼야지. 너 목사가 됐는데 이것밖에 못해? 너 영혼 구원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내려치고 거기에 막 힘들어서 사역을 하는 거야. 막 네네. 몸이 망가질 정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중독의 회복도 또 목회의 좋은 목회도 결국은 목사님은 목사님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교인 먼저 챙기지 마세요. 목사님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목사님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사모님 잘 챙겨주세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성공한 목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네. 요즘 모습은.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 먼저. 최우선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만사형통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자기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목회가 네, 성도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자기 사랑을 합시다 우리.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수장님 자기 사랑을 위해서 좀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자기 사랑을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을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는 네.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네, 네. 저를 이제 비난을 잘 안 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뭔가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막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 내가 나 자신을 정지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깨닫는 중요해요. 것도 중요하다. 아, 그렇죠. 아.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제가 이런 어떤 내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네. 어떤 뭐 거울을 보고 형근아 내가 널 사랑해 날 용서해 줄게 막 낯간지럽고 오글거리고 막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서 뭐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과정 속에서 천천히 뭔가를 이제 깨달은 과정 속에서 이제 스며들었던 거라 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거울을 보고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 네. 물론 이제 보고 있으면 괴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적인 이미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괴물로 보여요.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멋지고 아름답거든요. 실제로 네네.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고 이쁜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는 못생겼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 눈물 막 주르륵 흘리고 좋아요. 그건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깊이 들어가기에는 그 길의 방식은 네.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것이다. 아, 내가 나를 이렇게 혐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걸터져 있어요. 물론 이제 무의식 속에 더 깊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정죄하는 부분도 있으나 네. 지금 제가 안내하는 이 방식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귀 기울여서 내적 상태를 확인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비난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릴 때 얘를 그제서야 다룰 수 있게 돼. 우리가 정신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네 하고 이제 감지가 되는 거지. 근데 있었네도 모르고 나는 널 사랑해 이러면 약간 이게 생뚱맞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천천히 의식하면서 이제 다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 좀 많은 시간들이 투자돼야 될 것 같고 좀 잠잠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서울 중독심리연구소를 찾아서 우리 김영구 소장님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금 네.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산들바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저한테는 그런 게 없나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라고 좀 약간 채찍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선생님 거의 네, 한 시간 반 동안 네. 강의를 좋은 강의를 막 이렇게 들은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바른미디어 라이브는요. 매주 화요일 저녁 오늘은 10시였지만 9시 30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김영훈 선생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